아침 6시 40분에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광사 법회를 내가 법문한 지 한 것이 오늘이 네 번째인지,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차차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여기 와서 법문할 때는 저기 2층에 꽉 사람이 차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야, 이게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평소에 존경한 스님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내가 존경하는 스님은 법정컨 스님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이 법정컨 스님의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버리라 하는 그런 글귀인데, 내 책상머리에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도 새롭고 내일 읽어도 새롭고, 그래서 우리 불광사 법우님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되새기면서 법정스님의 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지스님이 나를 잘 알다시피 저는 전공이 정토학입니다. 정토학인데 오늘은 정토학은 놔두고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견명성 오도하셨다 그러는데, 그 오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부분이 연기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불교의 사상을 다 알 수가 있다. 또 불교의 8만 4천 가지 법문은 이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걸 여러 불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반연할 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의 준말이냐 하면은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거, 인과 연이 합쳐진 게 인입니다. 인연입니다. 그래, 인과 연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걸 생기라 그렇습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 그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모여지는 게 물이죠. 그러니까 H2O가 물의 원자인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는 것이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가니 있다고 하면은 그 물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가 화합된 게 물입니다.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잔잔한 바람을 만났을 때는 물결이 살랑살랑하지만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3m, 10m 파도가 치게 되는 거죠. 이게 물이. 그리고 물이 돌을 만나게 되면 거품이 일어나는 거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을 만나에 따라서 다르죠. 팔팔 끓는 물이 된다고 하면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듯이, 또 영하 10도나 20도로 내려가게 되면 얼음이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인연 생기에 의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 이게 연기 법칙인 겁니다. 이게 연기 법칙. 그래서 인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조건이 합쳐져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음이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조건이 가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독일의 문학자이신 카로사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인생이냐? 나와 남이, 객관적인 주관과 객관적인 것이 서로 만났을 때 만남에 의한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존재이고, 이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운명이 자꾸 변해지는 거거든요. 운명이. 그래서 부모가 아주 인텔이고 지식이 있는 부모면 자식은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지식이 늘어나고 교양이 늘어가는 자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좀 이 성격이 급하다든지, 또 부부싸움을 잘한다든지, 또 결성가정으로 이혼한다든지 하면 자식이 그런 영향에 의해서 좀 삐뚤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 또 부모도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거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교양이 있고 실력이 좀 늘어나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스승도 어떤 제자를 두느냐에 따라서 스승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만남의 연속이다. 아내는 어떤 남편을 잘 만나느냐, 남편은 어떤 아내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 바뀐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기에 의한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이 씨앗이 어느 토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가 잘 맺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사막에 떨어졌다 하면 이 씨앗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 씨앗이 토양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수분이 적절히 왔을 때 이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과 씨앗도 서로의 만남의 관계예요. 만남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백성과 군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군주가 어떤 백성을 또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주 모시는 것, 대통령 모시는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연연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동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바암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탈타 내가 부처가 돼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연기법은 내가 부처가 되기 이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기법은 그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은 그 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베다 시대라든가 우파니샤드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도 연기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느냐? 석가모니 부처님 도를 깨닫고, 아, 이 세상의 모든 우주법계가 일어나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구나 하는 걸 확철 대오하시면서 이 연기법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의한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일목요연하게 정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불교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진리가 있던 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진리를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설이 업감 연기라든가, 또는 아래아식 연기라든가, 또는 진여 연기라든가, 또는 열애장 연기라든가, 또는 화엄경에서 이야기한 법계 연기라든가, 이러한 연기 사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알 것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연기법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유전 연기, 환멸 연기,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유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것이 자꾸 플러스 되는 거예요. 변해가면서 연기가. 그래서 유전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면 웅덩이에 있는 물이 자꾸 흘러서 큰 웅덩이로 모여지고, 큰 웅덩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은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쭉 웃고 가면 강이 되고, 강물이 또 흘러가서는 바다에 바닷물이 되는 것. 이게 유전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선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선행이 자꾸 조그만 일부터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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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큰 선행으로 이루어져서 지혜가 싹 터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이런 것이 유전연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정도는 내가 해서 무슨 덜통이 나겠나, 이 정도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보다면은 큰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며칠 전에
보면은 시내에서 묻지마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그릇된 생각으로 변하면서 자기하고 아무 인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이런 것들이 유전연기예요. 그 유전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할 때에 자기 집에서 차를 몰고 쭉 나오는데 사거리를 만났어요. 사거리. 거기서 내가 우회전을 할 것인가 좌회전을 할 것인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하면은 그날 하루에 만나는 손님이 전체가 다 바뀝니다. 전체가.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사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행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불행의 길로 가기도 한다 하는 게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 유전연기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어떠한 유전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멸, 돌이킬 환자, 멸할 면자, 환멸연기다 하는 거예요. 환멸연기.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법회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서로 음미를 하고 이럴 때에 마음속에 아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5계를 지켜야 되겠다. 그럼 나는 항상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247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계를 다 지키란 말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다섯 가지 계는 기본적으로 불자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째는 남의 목숨을 죽이지 마라. 두 번째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러한 건 다섯 가지 계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환멸연기로 내 마음속에 그릇된 악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릇된 악을. 예, 그래서 그릇된 악을 짓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죠.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멀리 멀리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도경에 이런 말이 있죠. 가사 백천급이라도 가령 백천급을 지나면서 소자급 불모라 그랬어요. 소자급 불모라. 내가 지어놓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 해올 시에 어떠한 인연이 돌아올 때에 어떠한 인연을 만났을 때에 과보는 스스로 환자스러 과보는 스스로가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멸연기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쭉 지키게 되면은 업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연기, 환멸연기 이런 것은 우리 불자들이 알면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이 제자를 여러 번 두셨는데 제자 가운데 사리부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리부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사리부리는 아주 지혜가 제일인데 사리부리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된 연유가 있습니다.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스승을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했는데 그분 밑에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닿지를 않아. 그래서 더 좋은 스승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길을 나서 인도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어떤 비구성을 만났는데 그 비구성이 행동 모습이 아주 거룩해. 얼굴을 고개를 들더라도 이렇게 몸은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몸이 다 이렇게 가고 나는 고개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다 간단 말이에요. 걷는 것도 아주 점잖게 걷고 그래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 스님이 누구냐? 마성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마성. 마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실탈타 태자가 설산에 수행하러 갈 때에 아버지 정반왕이 다섯 명을 실탈타 태자가 아주 잘 있게 돌봐주고 보필을 해라. 그래서 다섯 명을 보낸 겁니다. 그 불교 교단사를 보면은 이 최초의 제자가 교진이었던 오비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보의 귀죠. 그런데 교진이었던 5명이 출가할 때는 삼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없었거든, 성이. 그러면은 부처님과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래서 교진동 오비구가 출가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성 삼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진동 오비구는 뭐예요? 이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이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교진동 오비구가 출가를 해서 불법성 삼보가 되고 난 뒤에 이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출가를 했습니다.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출가를 해서 그 야사가 최초의 삼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불교의 이귀자는 누구냐? 교지지등 오비구다. 불교의 최초의 삼귀자는 누구냐? 그러면 야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리불이 당신은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마성이 말하기를 저 스승은 가비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출가를 해서 선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의 스승은 어떤 말을 하고 그 밑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다. 제법 종현생이라. 제법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모든 걸 법이라 그럽니다. 그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법할 때 법이고 삼라만상 우주법계도 법이라 그럽니다. 우주법계도 법. 그래서 제법 종현생이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어떤 신이 만든다든가 어떤 조물주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연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종현생, 쫓을종자, 반영연자, 그 다음에 날생자, 종현생이다. 그래서요.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 어떤 것이냐? 제법 종현멸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재수없는 소리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는 나라고 하는 아래아식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결합이 됐을 때 그때 내 아래아식이 주입이 돼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법 종현생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면 이 생긴 것이 영원히 존재하느냐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관상을 보니까 종연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몰라도 멸한다고, 멸. 그게 뭐냐면 제법 종연멸이다. 나도 앞으로 나는 한 2, 3년 살 거다 생각하는데 내가 한번 2, 3년 산다 하면 주위 사람들이 스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근데 내가 올해 78입니다. 78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80 사셨어요. 그 2년 살면 잘 사는 거지. 2년 살면. 응? 그래서 나는 아, 이게 2년 하면 2년 넉넉 잡고 3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래 사세요. 그런데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연기법. 그러면서 아불대사문은 나의 부처님이신 대사문은 이런 거예요. 대사문.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실은 비구입니다. 대사문은 큰 비구다 그런 뜻이에요. 응? 나의 부처님은 대사문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상작여시설이라 항상 상자 지을 적자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으셨다. 그래서 연계법으로 하면 불교는 다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할 말은 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연계법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내 마음 아라식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식을 장식이라 그래요. 장식. 저장한다. 창고한다 할 때 장식. 여기에 전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내 암자도 CCTV가 있는데 CCTV라는 게 또 흔히 작년 일이군. 작년에 내가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아, 뭐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정신질환자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뭘 태우고 뭐 하고 하는 거 참 CCTV 그 박스 안에 녹화가 돼 있어요. 녹화가.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도 전부 다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그걸 뭐냐면 업장이 자기 아래하식에 전부 있기 때문에 이걸 장식이라 그래요. 이 장식이 되어 있던 것은 항상 인연이 도래할 때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내 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이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주었기 때문에 이 업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예전에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남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조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내 탓이요 하고 나를 항상 채찍질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둘 뒀어요. 그 큰 아들은 재상을 지낼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될 팔자라. 그래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될 팔자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동가식 서가식 하고 청와매트에서 자고 그러는데 아 이러다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고 아주 큰 부잣집 가서 나를 머슴으로 삼아주세요 이러하니까 우리 머슴이 넘친다. 내가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기특해서 머슴으로 삼아서 일을 보게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이 또 보고, 아, 저놈이 저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 성실하고, 그러니 곡간 열쇠를 주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곡간 열쇠를 주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 그 집에 애동딸이 하나 있는데 애동딸이 저 자꾸 보니까 아, 쓸만해서 그게 연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 그 집에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재상이 될 팔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공부를 해도 재상이 될 것이고 공부를 안 해도 재상이 될 것이고 놀아도 재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놀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형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보는데 처마 밑에서 거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지 행사를. 그래서 형님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재상이 될 줄 알고 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 재산 날리고 이랬다 하는 게 그거 뭐예요? 거지 팔자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큰 부잣집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재상이 될 팔자도 마음 하나를 잘 먹고 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다시는 이 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 돼서 부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쁜 업이라도 참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수경 읽잖아요. 독경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석소조 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업이다. 그 이 업을 지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것은 전부 다 비로답이 없는 탐하는 마음, 또는 어리석은 마음 또는 성내는 마음 탐진치 삼독으로 의해서 이러한 업을 짓게 됐는데 이 삼독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짓게 됐느냐? 그래서 그 보면은 종신구의지라고 그랬잖아요. 몸과 입과 생각에 의해서 전부 다 이러한 업을 짓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일체 악은 개참이에요. 나는 지금 항상 마음속에 이 죄를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유가 들어있죠. 백급 적집죄 일년 동탕제라고 그랬잖아요. 백급 동안 쌓은 업이라도 백급 동안 그릇된 짓을 했더라도 일년 동탕제요 한 생각을 바르게 먹고 참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가만 동굴이라도 전기불 하나 스위치 딱 키면 방금 밝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 동탕제 여와 붕그쳐요. 이거 불로써 그 섭에다가 성냥불을 탁 잘라드리면은 몇 시간 내에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진 무효예요. 전부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해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지스님이 1080일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차를 마시면서 읽어봤는데 그 읽어본 내용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알려주시면 1080일 기도에 눈물로 동참하는 불광사 모든 불자들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지혜로서 화와야 하나가 된 불광의 물결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 전 우주를 향해
파도 칠 것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 생각이야. 마음 생각. 에? 불광사가 예전에 꽉 이렇게 찼듯이 여러분들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마음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불광사 화합이 되는데 주지스님이 이러한 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에 내가 감명 깊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불광사가 예전처럼 화합되는 그런 불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오늘 본문을 가름할까 합니다.